오늘 MBN 2024년도 6월 11일자 기사네요.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유일한 감옥 탈출구로 여겨라는 기사입니다. 정확히 맞네요.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걸 잘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한 전 위원장은 어제 10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는 유일한 탈출로 여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그는 재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거로 생각한다. 법 전문가니까 그러겠죠. 이재명이.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기니까요. 라고 말했습니다. 이어 그렇게 억지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돼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한다며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. 한 전 위원장은 이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건으로 중형선고를 받자 사흘 연속 이 대표를 직격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. 제3자 뇌물죄 기소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려는 의도도 해석됩니다.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더 민주당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더 민주당은 더 이상 범법자를 살리기 위해서 도구로 전락되는 때여서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당헌 당규를 바꾸지 말고 이재명을 구속시키고 당대표는 당헌 당규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건전한 인물로 민주당 당대표를 뽑아야 할 듯합니다. 그것이 나의 오늘 정치적 코멘트입니다. MBN 2024년도 6월 10일자 기사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유일한 감옥 탈출구 여겨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.